오늘은 1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고급스러운 호텔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념일엔 한 번쯤 가봐야 할 이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품격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나 오늘 생일이다. 아, 어쩌라고? 내가 여기 예약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집에 가. 아, 카톡으로 보냈다고.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메리어트 호텔 플레이버즈 뷔페요. 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식당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저희는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했나요 혹시? 네, 그 정도 전에 있어요.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네이버로 예약해서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많은 유명 유튜버 분들이 소개했었던 메리어트 플레이버즈를 방문해봤는데요. 주차장은 신세계 하셔도 되고 호텔 내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4시간이 무료예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럭셔리한 뷔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혹해서 와봤는데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호텔 로비의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이었는데요. 예약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줄을 서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직원분이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세션이 나눠져 있는 테이블이 들어서는 입구부터 있는데 이곳은 거의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카페 형식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초록색 병은 바두아라는 탄산수고요. 그리고 투명한 병은 에비앙입니다. 비싼 물이에요. 확실히 이곳에서는 다른 뷔페에서 볼 수 없는 해산물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복 그리고 가리비, 잘 빠진 킹크랩 대게다리, 고급 해산물들이 비치되어져 있는 뷔페였습니다. 소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인 랍스터 꼬리는 직접 나눠주고 계세요. 랍스터 옆에서 나눠주시던 건 해산물 스튜 종류였는데 날마다 메뉴는 달라지는 듯 합니다. 뷔페를 드실 때 꿀팁은 차가운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 순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 종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육해공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위에 부담도 안 가고 오랫동안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샐러드 종류도 뭔가 다른 뷔페에서 봤던 그런 샐러드 종류가 아니라 좀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선 스시와 사시미를 주시는데 사시미의 비주얼은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스시는 뭐 스시답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팅 된 음식들이 맛이 과연 얼마나 고급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시미부터 보셨어요? 너무 싱싱해서 살아있더라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찰지고 맛있었습니다. 숙성된 회 같았어요. 샐러드는 뭔가 더 싱싱한 느낌인데 소스가 수제 소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랍스터 꼬리는 꼭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야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안 돼! 스시는 딱 적당했습니다. 해산물 뷔페보다는 솔직히 나았어요. 가리비, 와, 이거는 진짜 복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스 종류가 많았지만 레드와인 소스가 가장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잘자란 밑반찬 같은 피클 종류는 따로 레시피가 있는 듯해요. 이거는 해물탕 같아서 가져왔는데 좀 얼큰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뭐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를 넣은 듯해요. 좀 느끼했어요. 딱 한 번 먹을 맛이었습니다. 토마토 소스인데 이게 매운 양념이 아니라. 이건 차가운 전복인데요. 개인적으로 전복을 좋아해서 차가워도 몇 번 더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직접 랍스터 꼬리를 분해해서 먹어보려 했는데 아, 너무 질기더라고요. 생물보다는 질긴 느낌 아닌 질긴 느낌이었어요.
랍스터는 그냥 생물 랍스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가위를 못 찾았어요. 괜히 이런 곳 와서 그런 거 물어보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격식 있는 곳에서 왠지 그런 걸 계속 질문하면 쭈구리가 되는 느낌. 랍스터 꼬리살 분리는 어찌어찌 했는데 뭐 이거를 좀 생물 랍스터의 맛을 기대하고 드시면 안 될 듯 합니다. 그냥 랍스터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킹크랩 다리 요거는 이제 손질이 잘 되어져 있어서 그런지 잘 뜯어졌습니다. 그냥 잘 벗겨서 먹었어요. 평소 올리브를 좋아하셨다면 이곳 올리브는 추천드립니다. 랍스터는 그 이후로 세 번 더 가져다 먹었습니다. 홍 뽑아야죠. 이건 크림새우입니다. 요거 후기를 보니까 맛있다고들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곳에선 결혼식 뷔페에선 볼 수 없었던 비주얼에 안심이 있었습니다. 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팟타이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는 맛으로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찐 대게가 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옆에 가위와 게 전용 포크가 있었더라고요. 이걸 못 찾아서 아까 먹을 때 괜한 고생을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게찜은 비추입니다. 너무 짜서 차라리 차가운 쪽을 더 추천드려요. 크림새우부터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고급 중국집에서 대접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고급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가 됐던 안심. 안심은 진짜 안심하고 드셔도 될 듯 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차를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차 마시자. 차 마시면 배 채우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씩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중간에 차를 시켰는데요. 와, 제가 진짜 고급지지 않습니까? 진짜 국화와 녹차 잎이 들어간 것을 우려서 먹는 차입니다. 진짜 이건 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걸 누리려면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이건 파스타였는데 이런 걸로 배 채우지 마세요. 아직 먹어야 될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어도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훈제 연어, 훈제 농어, 그리고 이것도 연어? 뭐 디저트 종류도 엄청 많고 단짠의 절묘한 조화인 프로슈토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치즈 종류도 많은데 이건 와인 하시는 분들 안주 메뉴인 듯 합니다. 보통 보기 힘든 비싼 식재료의 음식들이 즐비해 있어서 뭘 먹어야 될지 선뜻 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13만원이면 그에 맞는 걸 먹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인간의 본능엔 보상 심리라는 게 채워질 듯해요. 고기 종류도 다양해서 비싸서 못 먹었던 LA 갈비와 양갈비 여기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등심 스테이크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육류가 있었는데 못 먹어본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락됐더라고요. 겨자 소스인데 흔한 겨자 소스가 아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듣보잡 소스들도 다양했습니다. 아, 이런 소스들은 소고기 전문가는 아는데 저는 잘 몰라요. 볶음밥 종류도 다양했는데 먹어본 맛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흔한 쌀국수인데요. 재료들이 신선하고 뷔페에서 흔히 담아서 조리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모두들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뷔페에서 흔한 육회인데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들도 있었는데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 이래서 럭셔리 호텔 뷔페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백김치는 누가 국물만 퍼갔네요. 누구인가? 이번엔 육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육회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육회의 맛이었습니다. 뭔가 일반적으로 냉동 육회만 먹었다가 지금 너무 싱싱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냉동 육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훈제 연어는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메뉴죠. 다크서클에 좋습니다. 많이 드셔줘야 돼요. 훈제 농어의 맛은 편의점에 파는 진공된 오징어의 맛이었습니다.
아, LA 갈비 이거 진짜 나름 선전하는 맛이었습니다. 이 국기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고급집에서 구워주는 그런 고기의 퀄리티였어요.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의 질감도 좋았고요. 확실히 해산물보다는 육류가 훨씬 조리가 잘 되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쌀국수는 진짜 의외의 복병이었습니다. 웬만한 쌀국수 집보다는 나은데? 양 어깨살은 웬만한 양갈비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느낌이었어요. 뼈를 끝까지 안 발라먹겠어. 과일들도 메론,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종류가 그닥 많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고급스러운 과일의 느낌이었고요. 후식 코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마카롱이라든지 고급 수제 쿠키 종류들도 많았습니다. 케이크는 여기서 따로 판매할 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좋은 상품이었고요. 보티크 뷔페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비주얼의 케이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핑 하나하나들도 다 비싼 값을 하는 듯한 그런 토핑들이었고요. 아이스크림도 고급 아이스크림입니다. 다 고급고급해요. 자, 빵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배가 부른 관계로 패스했습니다. 드신 분들이 맛있다고들 하십니다. 디저트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먹을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위장이 일은 다 한 듯해요. 그래프 안에도 내용물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안에다가 또 넣는 거라고? 모든 음식이 다 고급스럽고 맛있고 신선하고 일단 뷔페라서 음식이 이렇게 먹다 보면 식잖아. 식는 거 감안하고도 재료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 고기도 좀 좋은 거, 등급도 좋은 거 쓰고 고기 나쁜 것 같지 않았어? 디저트도 잘하고 너무 생각보다 먹을 게 그러니까 다 먹었는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에 있어. 피자도 집에 갈 때 발견했어. 이 2시간 반 코스인데 여기가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라 시간이.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갈 수 있다. 두 잔이면은 10,000원 돈인데 10,000원을 더 싸게 먹는 거고 10,000원 더 할인되는 거 같아. 자, 오늘은 럭셔리 뷔페인 플레이버즈를 방문해봤는데요. 기념일이나 연인들의 생일 그리고 부모님 생신 특별한 날 특별한 코스로 한 번쯤은 꼭 경험해봐야 할 음식점인 듯 합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평일을 추천드리고요. 방문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영상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